여러분 안녕, 리우예요. 요즘에 날씨 진짜 덥지 않나요? 낮에 진짜 무슨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여러분들 안 찾던 선크림을 찾고 계시진 않은지요? 저 말인가요? 감정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크림 쓰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사용했던 선크림을 리뷰를 할 건데요. 일단 브랜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What? 마지막에 밝힐 거니까 보시고서 좋다, 괜찮다 생각을 하시면은 끝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뒤로 가주세요. 이 뭔 개소리야? 메이크업 할 때 밀리지 않는 제품 찾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진짜 보장합니다. 저는 이 제품 진짜 강추하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 제품까지 한번 봐보세요. 사용하는 모습 보시면서 어떤 제형인지 어떤 제품인지 함께 보도록 해봐요. 선크림을 쓰고 파운데이션을 할 때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있었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브랜드를 밝히진 않겠지만 전 많은 선크림들이 대부분 이렇게 메이크업 밀림 현상이 있어요. 제가 강추하는 제품은 이렇게 얼굴에 바르자마자 흘러내리는 매우 묽은 제형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선크림을 바른다는 느낌보다는 스킨 제품을 바르는 느낌을 주는 제품이에요. 보시면 거의 로션보다도 묽은 수준의 선크림이에요. 발림성도 스킨처럼 부드럽게 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탁 현상이 있거나 발림성이 좋지 않은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손으로 발라주고 톡톡톡 흡수시켜주면 흡수 완성입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이 있어서 약간의 피부결이 보정되는 정도예요. 그리고 항상 바르는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런 밀림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스킨 다 하고 피부 밀리면 전 세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냥 스킨 위에 바른 것처럼 매끈하게 그리고 파운데이션의 컬러 변화 없이 사용이 가능한 선크림이에요. 집에 있을 때, 화장을 하지 않을 때도 선크림을 항상 사용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저는 특히 얼굴 상처 때문에 더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요. 근데 그때마다 유분기가 올라오고 백탁 현상이 있는 좀 텁텁한 선크림을 쓰면 항상 그 다음에 여드름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제품을 라이트하게 발리면서 약간의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으로 피부톤을 살짝 수정해주면서 발림성이 정말 깔끔해요. 이날은 그냥 머리 식힐 겸 저의 최애 플레이스인 공원을 거닐었는데요. 날이 정말 좋아진 만큼 기분도 좋지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도 더불어 들게 되는 날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진짜 맨얼굴에도 선크림 필수인 날씨들입니다. 이거는 번외인데 요가 갈 때는 거리가 멀고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요즘 자존감이 좀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제품에서 커버가 좀 더 잘 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에 나와서 냉큼 믿고 구매했는데 커버력이 정말 좋고 요가하고 나서도 지워지지 않아서 좋았어요. 근데 약간 바를 때 뻑뻑하기 때문에 손보다는 좀 스펀지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날 좀 귀찮아서 손으로 했네요. 손으로 해도 그래도 고르게 어느 정도 블렌딩은 됩니다. 흉이 거의 가려졌죠. 이 정도면 정말 커버력이 좋은 수준이에요. 컨실러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 다리를 지나고 지나 저 먼 곳 그곳에 있는 헬스장 너무 멀어. 이렇게 다 보셨는데요. 여기까지 보셨는데 짐작이 가는 제품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맞히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짜잔! 이 파란 자차입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거의 시세이도 선크림은 5년 정도 사용하고 파란사차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5년 전에 처음으로 봤는데 그때 당시 진짜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혁명적으로 저한테 다가온 선크림이에요. 예전 우리나라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백탁 현상 없이 이렇게 촉촉하게 되는 선크림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구매를 했던 선크림입니다. 그리고 아까 요가 갔을 때 했던 커버력이 조금 더 있었던 제품은 요번에 새로 나온 바로 요 제품이에요. BB4 스포츠 제품인데요. 커버력이 정말 정말 괜찮아요. 피부가 저처럼 완전히 큰 흉이 없으신 분들은 요거 하나로도 깔끔하게 커버가 되니까 요 제품도 이제 운동이나 조금 피부가 컴플렉스다, 조금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 사용하시면은 선블럭도 되면서 비비도 되니까 사용하시기에 엄청 편하게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메이크업 밀림 없이 촉촉한 선크림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시세이도 파란교차 한번 시작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머리랑 3개의 되게 깔이 잘 맞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는 애정템 리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기적절하게 또 다음에는 무엇을 할지 제가 아주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제품으로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